주식을 장기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해 주요 과제로 주식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긴축 공포가 끝나고 증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본시장 육성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